이번 운동은 삼두 운동입니다. 삼두 운동은 뒤쪽에 있는 근육을 펴는 운동인데요.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근육이에요. 왜냐면 이 뒤쪽에 있는 살들을 이쁘게 잡아줄 수 있는 근육이거든요. 그러면은 운동 설명해 드릴게요. 엉덩이는 살짝 굴곡을 해서 접어주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세요. 이 상태에서 가슴은 펴주고 가슴이 계속 구부러지면은 제대로 기시점과 정지점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수축이 잘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펴주고 제대로 안정적이게 잡아준 후에 복부 잡아주시고 허리 꺾이지 않게 잡고 팔을 팔꿈치를 옆구리 쪽에다가 딱 붙여주세요. 가능한 위쪽으로 붙여주셔야 수축이 잘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물평을 잡아주시고 최대한 가슴과 가깝게 해야 삼두가 이완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물통을 뒤쪽으로 쭉, 이때 팔꿈치가 축이에요. 그래서 팔꿈치가 흔들리거나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옆구리에 다시 딱 붙여주시고 물통을 뒤쪽으로 쭉 수축해주세요. 이때 팔 뒤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다시 이완했다가 수축, 그리고 다시 이완했다가 수축.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점점 이 팔이 처지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겨드랑이 쪽을 착 붙여주시고 팔꿈치가 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해주세요. 그럼 다시 이완했다가 수축, 이완했다가 수축. 반대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똑같이 숙여주시고 복부에 힘 잡아주시고 골반 접고 똑같이 이 팔꿈치를 축으로 최대한 뒤쪽으로 딱 잡아주세요. 이 동작을 한쪽씩 하면은 좀 더 집중이 잘 돼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먼저 천천히 동작을 익히신 후에 좀 익숙해졌다, 한 번에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양쪽을 같이 뒤로 쫙 잡아주시고 팔꿈치 고정하셨죠? 그러면 이 물통 가지고 한 번에 가슴 펴고 복부 힘 주고 골반 접은 상태에서 물통 뒤로 쭉. 네, 좋아요. 한 번 더 쭉. 이게 최대한 높이 올라가야지 수축이 잘 됩니다. 다시 쭉. 네, 삼두 운동 어떠셨나요? 벌써부터 팔 쪽 뒤쪽이 라인이 정리된 것 같지 않으신가요? 그럼 이 삼두 운동 좌우 한 번으로 20회씩 2세트 진행해 주세요.